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여러분 캠아 반갑습니다. 무극캠프 MD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용인에서 찾아주신 의뢰인님의 스타렉스 캠퍼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 용인 에버랜드 엄청 좋아하는데 말이죠. 안 가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부부 의뢰인님의 차량입니다. 짜란! 차량에 반려견 사진이 스티커로 붙어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 아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캠퍼밴의 베이스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역시 고무나무 원목이 베이스로 사용되었고 멀바 목재가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탁 트이는 플랫한 일자형 주방이 들어가는 무브캠프 캠퍼밴 시리즈 A타입 베이스에서 의뢰인님만의 커스텀 사항이 조금 가미가 되었습니다. 고무나무와 멀바우의 조화, 이 조합! 사실 무브캠프가 제일 먼저 밀고 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플랫하고 깔끔한 일자형 주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좌측으로 수전, 도메틱 싱크볼이 장착되었고 청소호수 각각 20L 용량이 탑재됩니다. 물이 모자란 분들은 주방 뒤에 물탱크 하나 더 들고 다니시다가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싱크볼 앞으로 접이식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사용 시 선반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다가 뭐 그런 느낌으로 유선형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질맨질한 멀바우 상판, 은은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중앙 부분에는 전자레인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서랍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의 서랍은 수저나 바베큐용 집기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서랍의 깊이가 약 7cm, 가로폭은 38cm 정도 나옵니다. 하단부의 서랍은 레토르트 식품이나 코펠 세트, 도마 등을 수납하는 용도입니다. 깊이는 약 17cm, 세로 길이는 약 40cm 정도 됩니다. 가장 우측으로는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으며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슬라이드 선반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전 쪽에 접이식 선반을 켜주고 슬라이드 선반을 활용하면 디귿자 모양으로 주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넓게 주방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뭇결 모양의 필름이 붙은 50L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제품은 현재 단종되었으며 유사한 용량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차량 바깥에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냉장고의 문은 왼쪽 축을 기점으로 변경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침상에 설치된 발판을 펴주면 침실의 길이가 약 190cm 정도 나옵니다. 바로 발판 안에 보이는 저 녀석은 과연 뭘까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포타포티 335 모델이 탑재되어 있네요. 335 모델은 10L 용량의 이동식 변기로 제일 낮은 높이의 제품입니다. 변기만 보면 자꾸 안고 싶어집니다. 참고로 해당 위치에 매립된 포타포티는 덩치가 크신 성인 남성분들께서는 사용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침상에 발판을 펴지 않고도 변기와 침상 사이에 틈을 확보하여 했기 때문에 변기 레버를 자유롭게 당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하여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브캠프의 침상 공간은 모두 수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트를 드러내고 수납한 문을 열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설치된 보관대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쪽을 살펴보면 중앙 부분은 서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의 공간을 반쪽 잘라서 서랍이 나오고 서랍의 상판은 밥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측의 침상 공간은 세로로 길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식 변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면 최장 길이 약 150cm 정도 됩니다.
가장 좌측의 침상 공간은 전기시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00A 인산철 배터리와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한전 충전 시스템이 보입니다. 전기시설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설치를 합니다. 모든 제품군에는 퓨즈 및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가 손쉽게 자가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측 서랍은 커스텀으로 고화중 레일을 사용하여 더 길쭉하게 뺄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합니다. 최장 150cm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에서 우브캠프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녀석이 나옵니다. 의뢰인님의 요청사항으로 제작된 그 무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닝은 피아마 F40 벤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바 없이 어닝을 차량의 천정에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기존 슬라이드 테이블을 바깥으로 꺼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커스텀 제작해드렸습니다. 테이블의 사이즈는 가로 길이 약 140cm, 폭이 약 40cm 정도 됩니다. 슬라이드 테이블을 바깥으로 꺼내어 활용함으로써 별도로 테이블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테이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다리를 펴주고 보강대를 설치해주면 튼튼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꽤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참, 어닝에는 물론 어닝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벽장과 캠퍼밴 내부 마감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장은 좌우측 이미지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중앙 부분에 큼지막한 선반식 테이블을 기점으로 양옆에 자그마한 수납함과 스피커가 배치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운전석 측에는 컨트롤 패널과 자그마한 수납함, 조수석 측에는 운전석 컨트롤 패널의 크기만큼 자그마한 수납함이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가 뒤층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쭉 보셨던 것처럼 고무나무와 유사한 베이지톤의 인조가죽 엠보싱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베이지톤의 리무진 커튼으로 창문을 마감하였습니다. 트렁크에는 캠퍼밴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내부 개폐 시스템이 옵션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은은한 베이지 색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며 묵직한 멀버 목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여 캠퍼밴 내부의 이미지가 단조롭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무브캠프 캠퍼밴 시리즈 A타입에서 의뢰인님의 커스텀 요소가 가미된 스타렉스 캠퍼밴. 제 생각에는 의뢰인님만의 실용적인 요소가 차량에 군데군데 배치되어서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캠퍼밴이지 않나 싶습니다. 멍멍이와 캠핑을 잘 다니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해당 차량에 관한 소개를 마치며 해당 차량의 제작 가격은 영상의 맨 마지막에 공개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만 댓글이 묻혀서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은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